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 인생 거기서 거기님이 오늘 1등 하셨습니다. 이종희님, 조빵이님, 김규환님, 천공 잡는 귀신님, 백두산 천지TV님, 동혜루님, 하하호호님, 인내천님, 김성수님, 구구모니 안녕하십니까? 소프트님, 라흥님,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님, 네 또 우리 유영아 생활 정치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다. 사랑 디엔 이별님, 네 어머머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머님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는 대중민주주의란 용어를 얼마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민주주의란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유형과 역사성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대중이 중심이 돼서 대중이 만들어 나가고 대중이 주체가 돼서 하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거기에 바로 민주주의의 평등이란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대중민주주의란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프로그램 순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멘트 뉴스 제가 이 법원과 검찰의 협력, 좋게 얘기하면 협업, 또 사법 카르텔, 그리고 법원은 결국 검찰에게 무릎을 꿇는 것인가, 사법 카르텔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장현주의 정법 시대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신자유연대의 막말과 고성, 그리고 녹사평에서 있었던 그 유가족들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카르텔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점 볼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직접 취재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 맞점 볼래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의 정법 시대는 결국 이제 법원과 검찰의 어떤 결합, 카르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법무부 장관인 스튜디오에 박범계 의원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박범계 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죠. 검찰 독재 탄압 분쇄 대책위원회 위원장 또 김건희 특검 TF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 독재 탄압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지 박범계 의원 직접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장 PD의 뭐죠 시의적절 시간에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리고 또 박범계 의원에게 질문도 하겠습니다. 자 가능하겠죠 장 PD님? 네. 박범계 의원한테 그 시간을 할 때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상을 선정하는 임세훈 남태우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오늘은 4명의 후보자가 저희들의 커뮤니티 썸네일에 올려놨는데요. 4명의 후보자가 저희들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두 분의 패널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상을 대상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대상을 받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커뮤니티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커뮤니티 뉴스 한국형 사법 카르텔 작동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드러난 것이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공인한 사법부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은 유족들의 인격권보다 신자유연대 측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분향소 100m 이내에 확성기 방송 또 현수막 팻말 막아줄 것을 요청했죠. 도저히 거의 매일마다 거의 다 뭡니까 프랜카드 붙여놓고 이종철 대표 지한이 아버님의 사진까지 붙여놓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말들, 뭐 시체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런 폐륜성 발언. 그런데 한국 법원은 상식에 입각하지 않은 아주 몰상식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더 중요하답니다. 집회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과거부터 집회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하죠. 네? 극우단체에 손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뛰어넘는 얘기다. 장현주의 정법시대에서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장현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또 증거가 없다. 신자유연대 회원이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신자유연대 측이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에서 가장 문제는요. 어제도 보니까 또 이재명 당대표 그 성남시청을 검찰에서 40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따시면 한 1,000회가 넘을 거예요. 부인까지 합치고 그러면은 1,000회의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나온 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만 요청하면 다 들어줍니다.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권, 인권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게 무슨 범죄 피의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그리고 다 털어갑니다. 얼마 전에 민들레라는 언론사는 아예 밀고 들어갔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 압수수색이 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압수수색 발부율이 99%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가 뭔지 아십니까? 나경원에 대한 부분은 압수수색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법원의 방조죠. 방조하에 피의자로 규정을 해버리고 낙인 찍고 그리고 인권 침해에 동조하는 꼴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법률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인권이 다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의 도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래했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재판 거래한 사건이죠. 법원 행정처를 앞세워서요. 이 행정부 또 입법부의 불법적인 로비를 한 사건입니다. 법조계 또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비판적인 판사들,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키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돌아다녔습니다.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사법농단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사법개혁을 기대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철저하게 자기 식구들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스템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이것도 내시라도 기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 이 법원 행정적을 통해서 사법농단이 이루어졌던 기지, 요지였는데 이것도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사법개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우리 박범계 전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트들, S대죠. S대들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 사법 카르텔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의 룰라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끔찍한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재명 당대표도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맥들.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면 법원이 검찰을 손들어주는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의로운 판사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이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들의 양심에 의존하고 잘못하면 또 법복을 벗게 되는 일도 상당히 있었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코멘트니 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춤 몰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